날이 위한 금융 부스터 2021 신한은행 헤어 카트라이더리그 시즌2 개인전 16강 승자전 경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개인전 만나보기에 앞서서 개인전 진행 방식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매주 토요일 진행되고 있는 개인전입니다. 16강 최종전까지 50포인트 선취 방식으로 승부를 가리게 되고요. 더블 엘리미네이션 방식을 통해 결승에 진출할 8명의 선수를 선발하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탄생할 우승자에게는 1,000만 원의 상금이, 2위부터 8위에게 역시 순위에 따라 상금이 주어집니다. 계속해서 개인전의 진출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16강 조별 레이스가 끝나고 승자전과 패자전의 대진이 모두 완성됐는데요. 9라운드만의 경기를 끝낸 이재혁 선수가 잠시 후 승자전의 옐로라이더로 레이스에 나서게 됐고요. 1점 차이로 아쉽게 승자전 진출에 실패한 정승아 선수가 패자전의 옐로라이더로 자리하게 됐습니다. 16강 두 경기 모두 각축전이 펼쳐졌던 만큼 남은 경기들 역시 그 결과를 예상하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과연 결승 직행에 성공할 선수는 누가 될지 잠시 후를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전의 플레이어 랭킹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1번째 라운드까지 가는 치열했던 16강 2경기, 그 레이스에 나섰던 리브 샌드박스 3명의 선수가 순위 하락을 기록하면서 가을의 왕자 이재혁 선수가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균 순위는 물론이고요. 트랙 레코드, 1위 횟수, 포디움 확률까지 모든 항목에서 최고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이재혁 선수. 이 기세가 오늘의 경기에도 보여질지 궁금해집니다. 네, 계속해서 응원 댓글 이벤트의 당첨작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추첨을 통해 어떤 댓글이 선정됐을지 첫 번째 댓글부터 만나보시죠. 추석 연휴 동안 리그 없는 일주일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포스트 시즌 선수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행복한 추석 연휴가 끝이 나고 오늘부터 포스트 시즌 아주 화끈하게 달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경기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댓글도 만나볼까요? 거의 결승 멤버 아닌가요? 좋아하는 선수 4명이나 있어 누구를 응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알찬 명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개인전 승자전의 라인업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4명의 선수나 응원해 주시는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줄 확률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원하는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경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응원 댓글 이벤트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카트라이더 e스포츠 유튜브 커뮤니티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참여가 가능하고요. 경기별로 두 분씩을 선정해서 이렇게 댓글 읽어드리고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신한은행과 함께하고 있는 쿠폰코드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쿠폰코드는 리노는 공룡인데요. 9월 17일 자정까지 신한솔 어플에 이 쿠폰코드 입력하시고 스탬프와 다양한 선물들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6강 승자전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경기와 2경기가 몹시 치열했던 만큼 오늘 경기에 정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2주 만에 돌아온 개인전에서 선수들이 어떤 많은 준비를 해왔을지, 또 새롭게 합류하는 고정 트랙이죠. 메이플 레헬은 악몽의 시계탑에서는 어떤 선수가 첫 1위를 가져갈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개인전 16강 승자전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8명의 선수들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이제 바로 개인전 16강 승자전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예상은 박인수 쪽으로 쏠리고 있네요. 네, 최근 들어서 모든 트랙들마다 필살기를 하나씩 꺼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임팩트가 어마어마하고요. 네, 특히 닐 선수와 같이 연습을 좀 많이 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성적, 거기다가 퍼포먼스 굉장히 많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긴 한데 이재혁 선수가 조금씩 날씨가 풀려가, 아 오늘은 조금 날씨가 덥긴 하지만 네, 조금씩 이재혁 선수가 확실히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20% 이재혁 선수에게 좀 많은 또 투표도 왔습니다. 그거는 최근에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블레이즈 선수들까지 다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라 아 이 승자조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한 명씩 한 명씩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본 선수 바로 옐로라이너 이재혁 선수입니다. 네, 가을이 오면서 이재혁의 계절도 같이 시작이 된 느낌입니다. 특히 한번 1등을 하고 본인이 원하는 트랙을 골랐을 때 연속으로 10포인트씩 쭉쭉 쌓아가는 능력이 있는 선수죠. 확실하게 막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도 보여줬던 이재혁이 먼저 여러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선수죠. 바로 이제 블랙라이더 만나보시죠. 배성민이죠. 배성민 선수가 만약에 우승을 한다면 이번 시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명 역체폼, 최고의 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팀전뿐만 아니고
개인전 워낙 연습량이 많은 선수라서 충분히 저는 이 바뀐 고정 트랙도 잘해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결실 때 옐로우 맛을 한번 느껴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배성민 선수입니다. 하지만 허언 같은 팀이 전혀 아니에요. 그 막강한 파괴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이제 레드라이더를 만나보시죠. 바로 박인수의 뭔가를 하나 또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뭔가 해줄 것 같은데요. 들릴 텐데요. 다 했다고. 네네. 뭔가 한 가지씩 필살기를 항상 준비하는 선수고 그게 가능한 이유가 단순히 기술만 좋은 게 아니라 연구를 하고 연습을 합니다. 그게 정말 대단한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뭐 결과까지도 만들어내는 선수이기 때문에 박인 선수기 오늘 레드라이더로서 과연 결승전에 옐로우를 잡을 수 있을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네 번째 화이트라이더는 바로 김다원이에요. 네, 시작을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과를 잘 내고 있고요. 아! 로열로도 디펜딩 챔피언 역시 괜히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요 김다원 선수가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매선 화이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팀전에서 보여줬던 그 파이팅이 점점점 많은 팬들에게 각인되고 있는데 지금 이 개인전 역시 결승전은 렐로를 잡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김다원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퍼플라이너죠. 바로 박현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력은 우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차고 넘칩니다. 조금 더 본인이 욕심을 많이 내야 되고 오늘 이제 같은 팀 소속 선수들이 같이 뛰게 되잖아요. 그런 거 잊고 욕심을 좀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박현수가 아마 치고 올라갔었을 때 그 임팩트 이번 시즌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오늘 승자전에서도 그 흐름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여섯 번째 그린라이더는 이명재요. 시즌 프로팀 소속 선수가 아닌데 결승전에 올라가는 하는 선수들이 한두 명씩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선수가 이번 시즌 이명재 선수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지배적입니다. 그 정도로 개인전 연습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선수고 잘하기까지 하거든요. 오늘 이 라인업에서 이명재 선수가 보여줘야죠. 지난번과 살짝 다른 느낌이긴 해요. 패자부할 경우는 그렇습니다. 치고 올라오는 그 느낌을 보여줬는데 승자전에서도 그 모습이 나와야 되는 이명재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보겠습니다. 블루라이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일이에요. 카트라이더를 제대로 배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전에 와가지고 8경기 나 1등이라고 한국말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배우고 있어요. 네, 저도 번역기로 돌린 것 같은데요. 네. 나는 8강 보너스로 새 안경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번역기를 제대로 돌렸어요. 새로운 안경을 구입했다. 네.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나죠, 평소랑. 네, 새 안경 비용 정말 잘 지불했군요. 잘 어울려요. 여기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 8번째 오렌지 라이더입니다. 유창현이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유창현 선수의 개인전의 퍼포먼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냉정히 아직까지는 좀 아쉽긴 하거든요. 저는 보여주고 싶은 게 더 많을 것 같아요. 물론 팀전에 더 집중하는 블레이즈 선수들이긴 하지만 개인전에 제 개개인 피지컬도 워낙 좋거든요. 워낙에 후반부에 터지는 선수니까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유창현 선수에게 포스를 기대하게 되는데 오늘도 오렌지긴 합니다만 옐로우 같은 그 주행을 한번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인전 16강 승자전 매치를 준비하고 있는 8명의 선수를 이렇게 만나보았습니다. 많은 팬들은 역시 각각 응원하는 선수들이 갈리고 있는데 이 가운데 과연 누가 옐로우 라이더 결승전 멤버가 될 수 있을까요? 8명의 선수들 경기 준비가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는 바로 매블레일의 낙몽의 시계탑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하십시오. 고정 트랙인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트랙이거든요. 복잡해 보이는 구간도 직선으로 한 번에 빠져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열어 나갑니다. 네. 네. 그 중요한 건 프로팀 선수들이 연습량이 많이 뒷받침이 되진 않을 거거든요. 약간 휴식기도 있었고 주요 매치가 있어서 지금 개인전 바뀐 선수를 얼마나 익숙하게 연습했을지가 중요합니다. 네. 그 사이에 배성민과 닐이 지금 1위 싸움을 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외가 한 명 있네요. 개인전만 하고 있는 닐은 프로팀이지만 연습량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사이에가 아주 신선한 빌드를 많이 만들어낸 닐인데 배성민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닐입니다. 네, 그리고 확실히 선수들이 아직까지 과감하게 하기 좀 힘들죠. 바뀐 지 얼마, 처음 바뀐 곧 등장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요. 선수들이 결국은 안정적으로 첫 트랙만 지나가고 싶거든요. 자, 그 상황 속에서 툭툭 치면서 1위를 먹어도 유창현과 박인수까지 위험이라. 이 코스 열렸을 때 들어가려고 할 텐데 유창현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여유를 두네요. 지금 잘못 걸리면 완전히 아웃될 수 있거든요. 와, 강한 잘 되죠? 떨어졌어요. 소리 들어있고 박인수 1위로. 배성민 1, 둘이 같이 떨어졌고요. 이게 결국 이 점프대가 한두 개씩 있다는 게 부담이거든요. 그때 튕겨나가면 이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아래쪽으로 처지는데요. 첫 번째 랩에서도 박인수 나왔다면 근데 이명재 선수가 이해도가 좋았었던 게 여기서 감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 타이밍에 서로 라인을 좀 지켜봤어요. 그리고 김다원과 박인수가 붙어있거든요. 무리한 몸싸움보다는 약간씩 감속되는 싸움을 할 수밖에 없죠. 워낙에 코스 난이도가 여기가 어려우니까요. 자, 약간 역사가 있는 이 두 명의 선수가 지금 1위 싸움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명재도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살짝 턱이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 이적 떨어져 버렸네요.
오르막 구간이라서 감속이 걸리는 상황에서도 인코스 후벼파면서 익시드 쓸 수 있는 선수가 나와야 됩니다. 아, 빌렸어요. 살짝. 아, 상구 좀 아쉽죠, 이럴 때? 자, 빌린 상황에서 김다루 올라왔는데 어충돌하게 다시 한번 박일수가 이게 올라왔어요. 김다루 끝까지 지키나요, 그냥? 자, 붙을 수 있나요? 아니면 김다루 쭉 가나요? 여기서, 여기서! 지나갑니다. 김다루 언감은 계속. 아예 그냥 점프하면서 가속을 붙여서 위쪽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도 피니시 라인이 있거든요. 박일수 선수가 다른 빌드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1랩에서는 누군가 이 타이밍에 상처가 좀 됐었고. 맞아요. 악몽이었죠, 결국 이 시계탑은. 네, 그러면서 닐 선수나 뭐 배성 선수 입장에 살짝 아쉬울 수 있겠어요. 배성빈 선수는 그래도 6위까지는 올라왔는데 닐 선수가 마지막까지 회복이 안 됐네요. 그만큼 사실상 첫 번째 랩 상황에서 저기서 킹드랑 하면 1, 2 싸움을 하는 팀이라 할지라도 선수라 할지라도 뒤로 쭉 밀린다는 걸 보여줘서도 그 1라운드가 됐어요. 특히나 경기 내용을 살펴보면 선수들이 무리해서 몸싸움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막 밀어붙이는 모습들이 잘 안 나오는데 워낙에 트랙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안전 제일주의로 가는 트랙입니다. 그렇죠. 한두 구간에 굉장히 난이도 있는, 그러니까 위험성이 있는 그 구간만 지나가면 되거든요. 역시 김다운 코딩 K-보딩에 힘을 보여줬던 그런 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김다운 선수가 첫 번째 라운드를 얻어내고 이제 두 번째 라운드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아, 디펜딩 챔피언의 그 포스를 1라운드 말고도 계속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1라운드는 좀 다른 느낌이니까. 특히 1라운드에서 1위를 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트랙의 선택할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고 연속으로 1등씩 10포인트씩 쌓아갈 수 있는 힘을 보여줘야만 지금도 통하고 결승전에서도 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선수들이, 젠장 선수들이 지금 항상 승자조에 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보면 조금의 이점이라도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 타이밍을 첫 트랙부터 가져갈 수 있는 게 김다운 선수가 좀 된 것 같고요. 아,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면서 이명재 선수와 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 같은데, 관련된 내용이 들어오는 대로 바로 두 번째 라운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사운드 씨라고 하네요. 네. 오디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명재 선수와 얘기한 것 같은데요. 아무 경기력에 대한 부분들 8명 선수 모두 누가 1위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걸 1라운드부터 보여줬거든요. 이미. 네. 그리고 선수들이 이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도 있습니다만 이명재 선수처럼 저렇게 정말 꾸준하게 기복을 완전히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하는 선수가 결국에는 결승전까지 4명 끊는 싸움에서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연금 메타가 되니까. 저는 거기에다가 만약에 이명재 선수가 이 라인업에서 1등하고 나서 또 스카이라인을 고를 것인가. 아~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워낙 좋아하는 선수들 많아서요. 뭐 닐 선수도 있고요. 뭐 눈물이 난다. 김다운의 데뷔 200일을 또 축하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 클래스 자체에 대한 굉장히 인상 깊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유창현 선수의 결승 직행이 과연 나올지, 아니면 냄냄 잘한다 박현수의 장면이 나올지, 아니면 또다시 로열로드의 힘이 보여줄 수 있을 때 경기 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김다운의 선택 두 번째 라운드는 포검 야외 수련관 이재혁의 트랙입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김다운 선수가 다른 장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가속이 쫙 붙었을 때 굉장히 자신감 있어 하거든요. 김다운의 날카로운 그 주행 때문에 그런지 나머지 몇 명씩 뒤로 완전 내려갔어요. 네, 거기다 김다운 선수 사실 지금만큼 거의 부딪힌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근데 오늘 진짜 매서운 화이트네요. 그러니까 가속이 붙었을 때 바디 컨트롤을 제대로 한다는 건 어마어마한 장점이거든요. 로열로더와 화이트는 뭔가 어울리는 게 있거든요, 카트리그에서. 김다운 선수 오늘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긴 해요. 살짝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박인수가 올라왔고 이명재가 여전히 이번에도 상위권을 좀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박현수가 될까요? 지금까지 벌어진 사고에 비해서 1위부터 8위까지의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한 번 잘못하고 나면 이거 우당탕탕 파편이 튈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위험하죠? 아직까지 버티고 있어요. 상위권 박현수와 박인수. 근데 진짜 노련하네요. 보통 지금 한두 명 무조건 사고 날 만한 타이밍이었었는데 그걸 서로 알고 이적은 이걸 틀어요? 야, 여기서 미쳐 쭉 올라왔으면 옐로우 라이더 너무 조용했었죠? 그러니까 뒤쪽에서 딱 보고 있다가 커팅하면서 상대방들이 모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김다운은 뒤쪽으로 많이 밀렸고요. 야, 이거는 아마 김다운 선수가 원하는 라인은 아니었을 거예요. 밀어줬죠? 박인수 충돌과 함께 2를 뒤쪽으로 하면 밀렸고, 와, 이재혁. 이재혁 선수가, 야, 여기 트랙 레코드 가지고 있는 선수가 2를 달린다? 이거 불편해지거든요, 나머지가. 이재혁 선수가 이명재 선수를 축치면서 감속을 시켜놨기 때문에 2위, 3위 싸우라고 그러고 본인은 달려나갈 수 있거든요. 이명재 선수 아마 무리할 것 같진 않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이러면 이재혁 선수 거의 1등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풀 익시드까지 모아요. 배성빈 충돌 벌였습니다. 유창 올라오는데 박인수 다시 한번 해보. 이게 기믹이 딱 나오는 타이밍이었네요. 어? 또 충돌 그냥 네. 배성민이 2위로 그리고 뒤에서 따라 들어왔어요. 뒤에서 못 따라온다고 생각하니까 이재혁 선수도 자신감 있게 그냥 이시도 발동시키면서 그냥 가버렸죠. 자, 점프 드립 타이밍. 거기에다가 이재혁 선수가 이거 얘기했죠. 내 앞에서 감히 라인을 열어? 이러면서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이재혁이 그 트랙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을 때 1위를 간다. 이런 마무리였어요. 거의 대부분이 말이죠. 네. 정말 이재혁 선수가 상대방이 커팅하면서 이렇게 모였다가
쫙 이렇게 옆쪽으로 펼쳐지는 이 상황 정확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가속으로 파고든 이 장면은 정말 엄청난 센스였습니다. 역시 이지혁 선수를 막으려면 우선은 이지혁 선수에게 어택 모드를 내주면 안 돼요. 예, 이게 치고 나가면 거의 답도 없이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을 역시나 장기로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16강 1경기 때도 이지혁 선수가 2라운드에서 승리를 가져가고 3, 4라운드를 연속적으로 승리하면서 30포인트를 일찌감치 쌓아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달려나가는 그 기세가 나오는 이재혁은 뭐 그냥 쭉쭉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한 또 하나의 라운드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이재혁이 선택한 올림포스 제우스 시티 본인의 트랙을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기차 플랫폼 구간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히 있었던 이재혁 선수였고요. 기차가 들어올 때도 먼저 날카롭게 파고 들었는데 이번에도 이를 올라왔으려면 주돌! 아 이거 회복이 좋았죠? 한 명이 조금 안 좋았는데요 회복이. 자 그 사이에 배성빈이 상견으로 치고 올라가고 유창현 선수가 이번에는 이를 노리면 주행입니다. 블레이즈 3명. 자 이렇게 되면은 어찌됐든 이 트랙에 대한 자신감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팀적으로 봤을 때도 우선 순위가 괜찮긴 한데 박인수 선수가 방금 전에 약간 실수로 순위가 너무 안 좋았다고 회복해야죠. 그래서 올라갑니다. 박인수라는 이름의 모래폭풍이 서서히 위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갈아타는 구간까지 어떻게든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유창현 선수가 부딪히는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어요. 1렙에서는 갈아타는 구간은 서로 무리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타이밍 서로 눈치 보고 그냥 가볍게 올라가 줍니다. 자, 그 사이에 박인수가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익시가 여기를 줄이네요. 그러니까 익시들을 아껴놨다가 여기서 역전하려고 했던 건데 부딪히는 바람에 감속이 그대로 돼버렸죠. 배성빈 김다운 선수가요. 정말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인수 선수 나도 여기에 휘말릴 필요는 없겠는데 살짝 거리 봤거든요. 자, 그 사이에 김다운 선수, 배성빈 선수 그 뒤쪽으로 눈치는 거 이적까지 올라왔는데 이재혁 선수의 유창현 한번 벗겨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인수도 한번 타임을 노리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갈아타기 구간까지 가게 된다면 4등, 5등도 어느 정도 선두권에 붙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자, 이러면 360도에서 서로 약간 지금 감속관리로 역전각 볼 거거든요. 뒷좌석으로 이 코너 이런 코너 이거 약간 이탈리아 피사 거기에서 박인수의 매력적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앞쪽에서도 워낙 짧았기 때문에 이거 누군가는 한 명이 무리하면 순위 그냥 바뀝니다. 여기는 무리를 좀 해야 되기 이지요. 타이밍 배성빈 죽돌. 이게 뭘까? 박인수 이때 살짝 억울하기도 한데 배성빈이 1등 확정. 그리고 튕겼어요. 이번 박인수가 또 5위까지. 와, 배성빈 선수 뒤쪽에서 딱 노리고 있다. 정확한 타이밍에 최대 가속으로 붙어줬습니다. 와, 멋있었네요. 이게 박인수 선수 입장에 살짝 억울할 수 있는 게 오랫동안 눈치 잘 보고 왔거든요. 맞아요. 심지어 일부러 점프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짝 사고가 나버렸네요. 그리고 초중반에는 거의 프리시드 모아놨다가 앞쪽에 가는 1, 2위 한 번에 역전하려고 했었는데 익시드가 약간 흡수되는 몸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할 수 있겠어요. 마지막 끌기 타이밍까지 보려고 했었던 건데 어쨌든 상황상 이거는 배성민 선수가 정말 경기 유형 잘한 거죠. 결국 마지막에 큰 변수 없었습니다. 레드카펫 일단은 시작점까지는 어느 정도 좀 깔린 느낌인데 이대로 쭉쭉 자신의 카펫을 본인의 색깔로 만들어낼 수 있을지. 올림포스 제우스 시티에 이어서 이제 배성빈이 선택을 한 네 번째 라운드는 바로 모닐 시티 포기 속이 되겠죠. 네 번째 라운드 선택했습니다. 이어서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블레이즈 소속 선수들이 팀전 개인전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트랙이죠. 뭔가 괜히 무딘 시트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아니라 그런가? 네, 가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닐이 올라왔는데 유창현 선수와 김다원 그리고 배성빈도 역시 올라가 있습니다. 누적 포인트 상으로 닐 선수가 워낙 포인트 획득을 못했기 때문에 무리 좀 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리 좀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리 닐 선수라고 해도 결국 거의 뭐 카트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게 승자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아직까지는 힘겨운 모습이 있습니다. 자 현재는 이를 유지하고 있는데 김다운에게서 배성빈이 또 한번 올라옵니다. 본인이 선택한 트랙 다 혼드는 주행감 달고 있는 배성빈. 여기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서 파고들려고 할 텐데 배성빈 선수가 약간 안전하게 갔네요. 와, 폭속의 질주는 어택 모드하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1렙에서 닐 선수가 그걸 해냈단 말이죠. 자 아직까지 뒤에 있는 선수들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유창현이 이번에 붙었거든요. 이지혁과 더불어 지금 닐 선수가 잘하는 게 2위가 딱 붙어서 역전을 하려고 속도를 붙이는 순간에 촉 건드려서 감속을 잘 시켜주고 있어요. 블로킹이 됩니다 지금. 이재혁의 익시드 게이지만 좀 다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일단 슬금슬금 슬금 눈치를 보고 있어요. 닐, 유창현, 이지혁 각각 프로팀 소속 선수도 한 명씩이거든요. 네. 포디엄 싸움입니다. 와 근데 닐이 눈치가 좋은 데다가 주행이 뒷받침이 되니까 1위를 안 내주고 있는 거죠 지금은. 완전 아직도 안 써요? 완전 프리시드 이거 언제 쓸지 언제 지금인데 자 2등 포인트 이러면 근데 마지막에 약간 지금 힘 빠지거든요. 왜냐면 다 썼으니까 지금 1위 1위를 이끌죠. 잘 막으면 돼. 안쪽 잘 막으면 1위를 와 닐 유지하네요. 와. 거의 2개의 랩 내내 완벽에 가까운 주행을 보여줬습니다 닐이. 드디어 크레이지 모드 발동입니다 닐.
방금 전까지 이제 1포인트밖에 획득을 못했었는데 한꺼번에 그냥 10포인트 딱 먹어버렸죠. 그렇죠. 뭔가 누군가 도망가는 선수도 딱히 뭐 이렇게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닌데 그 안에서 배성민 선수의 안정감은 좀 있다. 이게 좀 보여집니다. 결승전도 이렇게 되겠죠. 아, 닐이 얼마나 잘 되는지. 정승환 트레이너 코드를 와, 0.8초가까지 땡겼네요. 네. 그리고 이제 트랙 선택 권한이 생기기 때문에 닐빌드가 존재하는 점프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와, 그렇죠. 오늘 8강에서 그러니까 네. 결국 지금까지 약간 마음고생을 했을 거거든요. 와, 내가 이 정도 라인업에서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나올지. 근데 나오네요. 보여주고 있습니다, 닐. 닐의 좋은 장면이 등장하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씩 포인트 자체도 굉장히 흥미롭게 서로 간에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라운드를 닐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닐의 선택은 바로 해적 숨겨진 봄을 이지하게 트랙을 선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달려보시죠. 닐 선수가 이 트랙을 선택했다는 건 초반부터 사고 없이 빠르게 빠져나가서 혼자 주행으로 도망가겠다라는 판단일 텐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순위 자체는 잘 잡아냈고 지금 약간 잠잠한 힘이 없죠. 충돌이 좀 심하게 났죠, 박인수죠. 네,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자, 여기서 이명자가 1을 먹고 있어요. 자, 여기 착지하면서 내부 진입하는 동안에 몸싸움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야죠. 이렇게. 이 트랙이 여기서만 그래도 편안하게 지나가면 물론 약간의 변수가 있는 트랙이지만 마음이 그래도 편안해지거든요. 몸속 치열하네. 불편해. 버텼어요. 너무 불편하네요. 계속 불편하네요. 킥다운은 그냥 빠졌어요. 너무 불편한 나머지 뒤쪽에 지금 연쇄 추돌 사고가 4명 정도에게 튀었거든요. 이러 1위가 너무 유리해져요. 저는 순간 위험이 없거든요. 이명재 선수라고 눈도 마주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불편했어요, 서로. 자, 그 사이에 박현수가 1위를 달리고 있고 배성빈과 유채희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2, 3위 유지 중. 김다운 선수가 용암구단에서 사고 나면서 뒤쪽에 파편 튀는 과정에서 박현수 선수는 워낙에 앞쪽에서 잘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기가 하나도 없었죠. 1렙에 비해서 2렙은 확실히 사고를 덜 나는 트랙이긴 한데 워낙 실수가 없는 선수들이 모이는 승자조거든요. 아, 하지만 배성민 선수가 보통 이제 애견을 자신 있어 하는 선수들이 이런 1대1 상황에서 약간 한 번은 과감하게 가거든요. 박현수 역시 10포인트를 멈춰있는 상황인데 배성민이 이런 압박은 분명히 2위로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박현수가 어떻게 커버할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싸움 일단 붙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일단 지금까지는 배성민 선수가 무리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본인도 상처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여기부터 좀 달라지죠. 앞에 붙어있는 상황 유창현 선수도 지금 약간 먹이를 노리고 있거든요. 아, 많이 붙어요. 여기서 앞쪽 선점 못하면 3연사 구간에서 빌빌 도루 구간에서 난리 날 수 있어요. 닐이 올라오네요. 닐이 올라옵니다. 닐이 같이 올라오면서 배성민 바로 뒤쪽까지 붙었어요. 과감해야죠. 이제부터는 한 번은 그래도 노리고 싶은데 아 박현수 저 진짜 깔끔하네. 닐 라인 닐은 어떻게 해요? 아 살짝 감속. 아우 죽을. 그 사이에 박현수는 배성빈과 1-3 지내죠. 하지만 박현수 여전히 1을 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대로 들어오는 거죠 박현수. 점프 뛰기 전에 인코스를 제대로 틀어막으면 2위에 의한 역전이 잘 안 나오거든요. 박현수 선수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행을 했습니다. 네, 확실히 16강 승자전 다운 경기가 뭐냐면 1대5로 치고 나간 선수들 큰 실수 안 합니다. 물론 뒤쪽에서야 몸싸움하면서 어쩔 수 없는 타이밍들이 생기지만 치고 나가면요 웬만하면 다 주행 자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기에서 1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성빈 26포인트인데 2위 이재권은 2포인트 차이, 박현수도 큰 차이였고 나머지 역시 두 자리 숫자를 다 얻어내면서 치열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개인전 16강 승자전이에요. 이렇게 치열해진 게 초반까지만 해도 한 1포인트밖에 세 트랙에서 못 획득한 닐 선수가 중위권으로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가능해졌습니다. 이게 잘해서 박현 선수가 일단 직행을 노리기 위한 그 좋은 장면 한번 보여주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현수가 여섯 번째 라운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현수가 선택한 여섯 번째 라운드는 바로 어비스 스카이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재의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 슬럼. 네. 아 정말 여기서 점프 잘 뛰는 좀 심각한 사고였죠 방금. 아 시야가 동시에 문제가 좀 크게 생겼죠? 좀 뛴다 선수들이 다 모여있긴 한데 초반에 이렇게 사고 나면 의미 없어요. 유창현도 충돌됐었고요. 밀리고요. 이거 선수들 지금 붙어가면서 약간 지금 사고가 좀 크게 나거든요. 근데 이지혁 선수가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정도 거리 차이면 이지혁 선수가 실수하지 않는 한 쭉 달려나가서 점프대를 굉장히 원하는 타이밍에 안전하게 뛸 수 있어요. 아 2위가 이제 박인수라서 좀 보고 싶긴 한데 현재까지 이지혁 선수는 아무 문제 없이 달려나오는 상황에서 유창현도 합류를 하고 있어요. 3위권에 말이죠. 그렇죠. 다른 선수도 아니고 이지혁 선수가 1등을 치고 나가는데 실수를 약간 이런 생각 안 들거든요. 그냥 원하는 대로 쭉 점프를 했습니다. 박인수도 마찬가지고요. 네, 착지
이미지와 동시에 이신을 써주면서 가속 다시 회복을 하죠. 박윤 선수도 진짜 깔끔하게 잘 갔는데 이적 선수도요 안 잡히고 있어요. 그 정도로 잘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 유창근 이번에 상당히 한 번은 주돌이 네. 있었는데 지금 자연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어비스 이거 유병재 좋거든요. 네. 유창근이 밀려버렸네요. 아, 네. 그리고 3위가 2위에게 붙는 것보다 그래도 박윤 선수가 주행을 깔끔하게 잘했기 때문에 1위에게 점점 다가가고 있었는데 점프대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리 차이가 좀 있어서. 이거 뭐 허용을 안 하네요 이제군요. 네. 네. 그리고 안 보이는 타이밍에 닐 선수도 많이 지금 붙었고 이재혁 선수가 이거 깔끔하게 이거 박윤 선수가 이거 과감하게 가도 보통 이재혁 와 그냥 돌았습니다. 이재훈 들어왔고 박인수 이미 이명재 김동규 차현 네. 초반부터 선수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고에 휘말렸었는데 이재혁 선수가 잘 빠져나가고 주행으로 극복해서 1위가 접근을 못하니까 두 번의 점프를 너무나도 안전하게 뛰었어요. 네, 이재혁 선수 완전 퍼펙트하게 마지막 점프 때도 뛰었던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큰 변수 없었고 확실히 승자조는 1대로 치고 나가면 계속 안 잡힙니다. 몇 트랙째 똑같아요. 야 이걸 갈아버리네요. 아니, 기록 네. 한 0.5초 정도 당겼네요. 그러니까 한번 달려나가면 이재혁은 그냥 트랙 놓고도 네. 찍는 게 그냥 너무 편해요. 특히 맨 마지막에 점프대 구간에서 선수들이 좀 뭉쳐있을 경우에는 원하는 대로 뛸 수 없기 때문에 착지하면서 감속이 많이 걸리는데 이재혁 선수가 이번에는 두 번 다 방해 없이 뛰었잖아요. 더 빨라지는 거죠. 가을에 이재혁에 대한 시를 남겨주셨군요. 짧은 여름이 지나고 수많은 태풍이 찾아온다. 태풍이 찾아도 구구지 못한 우리 보여줄 때 우리에겐 가을은 이재혁이다라고 이렇게 이재혁 선수에 대해서 응원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미 유일하게 두 번의 일을 해내는데 성공하면서 다음 라운드 선택 권한도 이재혁이 들고 있습니다. 옐로레드 이재혁의 선택 그 일곱 번째 라운드는 바로 광선 위험한 재련속 김우준의 트랙이군요.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수록 펜스가 있는 그 유턴 구간에 진입할 때까지 선두권 유지하면서 사고가 없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트랙입니다. 재련속은 초반 이 구간에서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바둑이 와 다 진짜 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잘못 밀렸다가는 아주 그냥 네. 앞에 선두권 못 보고 다니는 경우 많은데요. 또 바로 그 다음 부분이 이 헤어핀 많거든요. 재련속이 그러니까 이런 게 김다운 선수가 그걸 아니까 앞쪽을 먼저 선점하고 파고드는 거죠. 그랬어요 김다운. 그리고 박인수와 꽤 오랫동안 눈을 맞췄지요. 참체가 저렇게까지 뜨는 거 정말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박인수 선수에게 이거 추석 잘 보내서 이렇게 인사 한번 했거든요. 그 사이에 나머지 선수들은 쭉쭉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재혁이 이번에도 1위를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날 상황인데 선수들이 정말 빠르게 반응을 해서 카트바디를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고로 안 이어진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불안불안하거든요. 엄청 무조건 네. 날카로운 코스를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우선은 이 지금 앞쪽 선수들은 웬만한 위험도 한 번씩은 버텼다는 건데 여기서는 닐 선수 되게 과감하게 통일로 들어가네요. 와 2위까지 얻었어요. 그리고 이지역까지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래서 유창현이 한번 순위를 내줬는데 유창현도 마음 편하지 네. 않거든요. 그러니까 유창현 선수도 이 정도로 들어오는 거면 먼저 지나가고 충돌! 네. 아니 NAL이 위쪽으로 올라가네요. 이재혁 선수가 오른쪽으로 빠졌다가 다시 왼쪽으로 들어오면서 빌드 회복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빌 선수가 너무 잘 캐치했어요 그 부분을. 그러다 보니까 유창현 선수 입장에서는 근데 오히려 내준 거 괜찮았죠. 지금 따라붙기 꽤 괜찮거든요 유창현도. 유창현이 그래서 이번에는 노립니다. 이재혁도 살짝 밀리긴 했는데 많이 밀리지 않은 채 3위권 안에 멈춰있어요. 유창현 올라갈게요. 1, 2, 3위가 어느 정도 안전거리가 유지가 됐기 때문에 유턴 구간에서 너무 안전하게 빠져나왔고요. 뒤쪽은 박인 선수 한번 대응사고 있었던 것 같고 이러면은 유창현 선수가 먼저 앞순위 잘 잡아내긴 했는데 과감하게 가는 이재혁이거든요 항상. 충돌. 와. 그 밀렸어요. 그 사이 위로 올라온 건 유창현. 근데 또 닐이 회복을 했어요. 대단합니다. 근데 약간 감소? 아 속도 많이 줄으면서 배성민이 올라왔고요. 아니 이명재 커버에 유창현 유지 중. 아니 배성민 지급한다 뭐죠? 엄청났거든요. 혼자만 그 틈을 파고 들었습니다. 네. 와 진짜 한 코너 한 코너마다 킬링 포인트가 몇 개입니까 지금? 이러면 3등 싸움 될 것 같아. 1등은 이거 웬만하면 안 잡힐 것 같고. 충돌 이명재. 박현수. 박현수가 이제 3위로 올라왔어요. 이렇게 되면 유창현 배삼이 박현수 이제요. 이러면 이제 슬슬 30포인트 넘기는 선수들이 꽤 나오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죠. 뭐 이지혁 선수도 포인트를 아예 못 가져간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포인트 약간 안정권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아니 이게 역시나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선수들이 기본적인 주행에 자신 있다 보니까 뒤에 처졌을 때는 약간 무리하면서 올라가긴 네. 하거든요. 그리고 김다운 선수도 초반에 워낙에 큰 사고에 휘말렸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회복이 안 됐고 와 4위에서 끊기거든요. 4위, 5위의 격차를 보면 사실상 이거는 격차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아직 뭐 이재혁 선수가 40포인트 넘어간 거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결국은 유치현 선수까지 10포인트를 얻게 되면서 이명재와 지금 박인수가 아직까지 10포인트를 얻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1위를 얻지 못한 채 이제 다음 라운드에 선택 권한을 상대편에 또 넘겨줬습니다. 자 유치현 선수가 8번째 라운드를 선택했습니다. 유치현이 선택한 8번째 라운드는 노르토 익스프레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과연 박인수 선수와 딜 선수가 자랑하는 그 빌드가 나올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박인수 선수 많이 화났어요. 왜냐면 오늘 약간 박인수 선수 입장에서 안 풀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치고 나갔을 때 그럼 나 한번 주행으로 쓰고 볼게. 그렇지만 김다운 선수가 어디가 인수여 추석 때 잘 지냈지 한번 더 물어보러 갑니다. 쭉 봤어. 지금까지는 백미러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사이드미러만 얘기하고 있는데 김다운 선수 굉장히 더 있습니다. 네, 3, 4위까지의 거리가 약간 있다는 걸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아 중도 사이 배선민 네. 놓치지 않죠. 그러니까 김다운 선수가 방금은 욕심 부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따라가는 게 훨씬 더 좋았습니다. 와 근데 지금 너무 지쪽에서 무섭겠다. 몰라요 이제. 뭐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왔어요. 다 올라온 상황에서 여전히 박인 선수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만 이러면? 배성민도 또 한번 타면 노리고 있는데 아 이경은 살짝 추월을 허용했고요. 그리고 박인수와 배성민이 잘 빠져나가고 뒤쪽에 약간 대부분 사용이면 1위 추돌. 네. 자 대부분 투부 사용해주면서 지나가긴 했는데 한 명이 좀 아쉽게 됐네요. 이제 점프존 진입하기 직전에만 배성민 선수에게 박인 선수가 안 부딪히면 되거든요. 안전하게 가야지 안전하게. 보통 스트레스가 이게 지나가고 나면은 순위가 참 역전이 안 나오는데 지금 타이밍은 3명이 되게 치열합니다. 약간 애매한 상황에서 이명재가 변수로 합류를 했습니다. 속도 조절을 해줄 수밖에 없었던 게 저 점프하는 과정에 잘못 부딪히고 완전히 날아가거든요. 박인수의 빈대. 위험해요. 위험한 공간 하지만 보아티블 같이 올라오는데 배성민과 박인수 이명재와 이명재. 이명재 살짝 사이드로 빠져주면서 이명재한테 근데 이재영도 나왔기 때문에 4파전 되겠습니다. 자 이재영은 어디까지 회복할 수 있나요? 그리고 배성민 위험. 자 긁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시드 조금 더 아껴가네요. 자 아직까지 배성민은 이시드 조금 더 있는 상황에서 박인수 1위를 여기서 다 썼어요. 와 마지막 부스터 구간까지 모르겠는데 4위도 1등 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재영은 익시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마지막 프리시드로 뭔가 되나요? 쓸 수 있어요. 다 썼는데 이명정을 할게요. 승부만 해요 승부. 자 승부 치고 이재영이 이재영이 익시드에 아낀걸 가을입니다. 가을이에요. 네. 정말 이런 한 방을 준비해놓고 맨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선수입니다. 와 V1 엔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 어차피 앞에 싸우고 있다 이거 내가 마지막에 타이밍 보면 돼. 왜냐면 이번 시즌 이 마지막 부스터 존 공간 생각보다 많이 싸웠거든요. 네. 이걸 캐치해냈네요. 앞서가던 3명의 선수가 진짜 깜짝 놀랐을 겁니다. 이렇게까지 가속을 붙여서 쭉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4위에 있었던 선수인데 뭐 4위권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3위권하고 상관없었던 내용이었는데 갑자기 쭉 올라서 마무리했어요. 근데 4등부터 8등까지의 격차가 4포인트밖에 안 나요. 심지어 난리 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진짜 거기에 샌드박스 선수들이 다 몰려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약간 이제 샌드박스 팀 입장에서 좀 아쉽겠고요. 아니 어쨌든 끝나는 건 거의 뭐 나와버렸어요. 네. 이재혁 선수가 48포인트라서 자 이렇게 해서 이재혁 선수가 이번에 세 번째 1위를 얻어내면서 9번째 라운드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이재혁의 선택은 바로 차이나 골목길 대질주가 기다렸습니다. 김다운의 트랙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지금 21포인트 기록하고 있는 김다원 선수 그리고 닐 선수 이제 뒤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들어갈 거예요. 이재영 선수 뒤로 쳐지네요. 지금 근데 이게 좀 아쉬운가요? 우등만 하면 되거든요. 이재영 선수 어차피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트랙이라서 회복이 가능할 겁니다. 자 이 상황에 하지만 48포인트라는 숫자가 머리에 박혀있는 남은 선수들은 1위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달려나갑니다. 배성민도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도 거리 차이면은 이 슈컷 들어갈 때 생각보다 사고 안 날 수 있거든요. 네. 뭉쳐가야 되는데 그리고 이재영 선수를 제외한다면 지금 중위권에 있는 선수들도 포인트가 안전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무리할 수밖에 없어요. 박현철 싸움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박인수도 올라옵니다. 안정적인 라인 선택을 했거든요. 다 대부분 지금. 그러니까 첫 번째 랩 상황에서부터 뭔가 문제를 발생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유통권에 사직까지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배성빈도 버티고 박인수 버티고 이명재도 합류 유창근까지 올라오는데요. 이 다음 구간에서의 난이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이재영 파고 들면서 달려가겠죠. 이명재. 아 박인수 익시드 쓰는 상황에서 추돌. 그러면서 이재영이 회복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경기가 끝날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이병재 선수가 좀 과감했었는데 이 상황에 좀 크게 임하려고 이러면 앞순위가 기분 좋거든요. 이거 그리고 김다운도 지금은 21포인트인데 이번 트랙에 1위하면 모릅니다. 생존권으로 갈 수도 있어요. 아 이 나머지 탑4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 때 김다운이 1위까지 올라왔어요. 이대로는 경기 안 끝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재영이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라 여전히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와 그리고 거리 격차가 한 명 부딪히면 다 우당탕탕 다 나가 떨어질 수 있는 거리 격차예요. 여기서 탄력 붙이면서 점프들을 해야 되는데 서로 눈치. 근데 이재영 이씨도 또 보고 있어요. 쭉 끌면서 이러면 안 되더라. 1위는 안 되더라도 한 명은 젖힐 수 있다. 여기 헤어핀 누군가 이런 무리해야 돼요. 이러면 여기서 앞쪽에서 한두 명 터지게 이재영은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배성빈 뭐야 라인 막는 거. 배성빈 막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순위 나머지 순위는요? 진짜 집중력 어마어마하네. 이재영 아직도 참아요. 아직도 참아요. 근데 5위에요 지금. 5위인데 자 눈치 싸움 눈치 싸움 눈치 싸움 이러면 끝나는 돼요. 자 이재영이 어디까지 이제 이시드 쓰면서 타이밍이 됐다고 발동을 시켰거든요. 맨 마지막에 봐야 됩니다. 나머지는요? 배성빈 박현수 박현수
자, 어디까지 갔어요? 배성민은 일단 마무리 될 수 있나요? 인코스 들어가 가죠. 인코스. 결국 이렇게 들어오네요. 와. 끝. 네, 경기가 끝났고 박현 선수가 아마 진출할 것 같죠? 자, 근데 정말 이지혁 선수 대단하네요. 이지혁 선수 정말 대단해요. 우승자 출신인 선수가 결승전 직행을 못할 것 같고요. 이거 뭐 일단 봐야겠습니다만, 네, 봐야겠습니다만. 네. 아, 보시는 것처럼. 네? 자, 그리고 배성빈 선수는, 네, 네. 너무 좋았고요. 오늘 네, 살았다고 봐야죠. 100%죠. 100%. 와. 야, 갈렸네요. 네. 박현수까지 따. 와, 지난 시즌 결승전에 최후의 2인이었던 박인수, 김다원 이 두 명의 선수가 직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재우 선수. 아, 오늘도 쿨하게 치어풀을 또 네. 네, 들어주고요. 그리고 프로팀들 입장에서 보면 또 각각 어떻게 보면 또 한두 명씩 이렇게 됐어요. 너무 다행이네요. 와, 그리고 정말 배성빈 선수 저렇게 꾸준하게 상위권에 위치하면서 단단하게 버티고 이런 내구력이 생겼다는 게 정말 놀랍고요. 이재욱, 배성빈, 유창현, 박현수 네 명의 선수가 결승전 진출을 확정을 줬습니다. 이재욱은 이번에도 옐로우, 결승도 옐로우 라이더. 이재욱이 또 한 번 가을에 사고를 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아, 어마어마한 공식이 또 있으니까요. 아, 배성빈 선수 진짜 더 늘까 싶었는데 실력이 점점 더 늘고 있죠. 그러니까 배성현 선수의 이번 시즌 가장 큰 장점은요, 결국 기복이 없어졌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이제 배성민 선수의 팀전 개인전 할 것이 다 좋은 부분이 되겠고, 그러니까 각 프로팀들이 남아있는 이제 포스트 시즌을 준비하기에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의 네. 각각 올려놔서요. 그리고 유창현 선수도 약간 슬로우 스타터 기질이 있는데 점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 아, 박인 선수는 오늘 경기가 좀 안 풀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이렇게 사고도 의도치 않은 부분에서 많이 얻어맞았고요. 아, 제우스 씨 뒤에서의 그 안타까운 장면, 뭐 그 이후부터 뭐 흐름들이 잘 안 나온 듯한 모습들이 있었고, 전반적인 쭉쭉 분위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나머지 선수들에 비해서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던 박인수 장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뭐 옐로우 플랙은 그대로 고정된 채 올라갔네요. 네, 그러면서 결국 약간 이제 좀 친한 선수들끼리 또 이렇게 올라갔다는 게 팀은 좀 다르지만 네. 이제 같은 나이대 선수들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이 좀 되겠습니다. 정말 박현수 선수도 최근 들어서 점점 아예 그냥 이 평균 점수 자체가 높아진 느낌이거든요. 모든 부분에서 정말 8점, 9점을 기록하는 이런 느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박현수 선수의 이번 시즌 경기도 정말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박인 선수가 오늘 약간 좀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들도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최종전 때 진짜 많이 지금 화가 나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최종전이 너무 또 기대가 되는 라인업이 됐네요. 근데 뭐 8위까지 간 선수들조차도 뭐 네. 20포인트 이상을 얻어내면서 경기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치열했었던 승자전 승부가 됐었고, 뭐 9개 라운드를 진행을 하긴 했었습니다만 그 상황에서의 이 지역에 빛나는 장면들은 여전히 이번에도 건재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최종전으로 가긴 했지만 니리 선수가 확실히 폭우 속의 질주에서 달릴 때 보면은 주행에서는 확실히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거든요. 이런 경험을 쌓아가고 있는 이 모습 분명히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재혁 선수가 개인전 16강 승자전에서 결승전 진출을 옐로로 확정을 줬습니다.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나를 위한 금융 부스터 2021 신한은행 히어 카트라이더리그 시즌2 결승전의 옐로라이더 이재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재혁 선수, 날 더운 가을도 가을인가 봐요. 오늘도 역시나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결승전에 옐로라이더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소감 어떠신가요? 일단 제가 지금 현역 기준으로 제일 개인전 최고 커리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성을 좀 되게 유지하지 않았나 싶네요. 맞습니다. 네 번의 우승이나 기록했던 그 자신감이 오늘 레이스에서도 보였는데요. 솔직히 오늘 뭐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가을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가을의 왕자, 황제까지 나왔는데 이런 뭔가 계절에 대한 부담감은 오히려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오히려 저도 부담감이란 게 생길 줄 알았는데 뭐 저도 하면서 즐기게 되고 날씨도 시원하니까 또 잘 되더라고요. 네, 역시나 이재혁 선수의 쿨한 주행 덕분에 조금은 더 시원해진 것 같아요. 이제 결승전에 옐로라이더로 자리 잡게 된 건 두 번째입니다. 심지어 우승을 기록했던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더 좋은 기분이 드나요? 일단 제가 제일 최근에 우승했던 색깔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아주 좋은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기억으로 꼭 작용했으면 좋겠네요. 근데 퍼플, 레드, 화이트, 옐로우 색깔별로 지금 콜렉팅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재혁 선수가 8개 다 모으는 건 아닌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지 않나요? 솔직히 한 세 번째 우승할 때만에는 좀 노려봤었는데 옐로우가 좋다고 저는 이제 네, 너무나 잘 어울리는 그런 주행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경기에 많은 관심이 주목됐었는데 이재혁 선수 차곡차곡 점수를 쌓으면서 생각보다 쉽게 풀어나간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재혁 선수가 느끼기엔 오늘 레이스 어땠나요?
일단 제가 오늘 승자전 1등 하려고 연습을 많이 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잘 풀어나갈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팀원들이 멀리에서 오늘 응원해줬겠죠. 이지혁 선수가 오늘 경기장은 또 홀로 찾게 됐잖아요. 팀전 연습해야 될 텐데 이거 볼 시간이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기도 합니다. 팀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20%의 팬분들께서 이지혁 선수를 승자로 꼽아주셨습니다. 그분들을 위해 승패층 아이템도 직접 추천해볼게요. 제가 일단 파츠 조각만 뽑았었는데 딱 1%만 더 적었어도 오늘 두 배를 드릴 수 있었는데 오! 드디어 저한테 100코인이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100코인을 뽑아준 이지혁 선수 가을을 알리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지혁 선수가 이렇게 네 번이나 우승을 기록하고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승부예측 퍼센테이지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팬분들께 당당하게 한 말씀 전해주시죠. 저 개인전 V5 노리러 갑니다. 이제 많이들 뽑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혁 선수 계속해서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전 16강 승자전에서 1위를 기록한 이재혁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최시은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전 16강 승자전을 만나봤습니다. 역시 승자전 다운 그런 승부 나왔고 승자전 다운 주행들이 나오면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재혁은 또 한 번 빛을 발했고요. 그렇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 가끔씩 정말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순간들을 보면 정말 경이롭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주행을 보여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도 성장하고 있다는 게 더 무섭고요. 그러니까 워낙 그 개인전 선수들 특히나 그 팀전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기존에 있었던 강자들이 개인전에서 빛을 발하는 거 보면 역시 이름값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렇죠. 사실 뭐 아무래도 팀전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개인전 연습을 좀 덜 할 수밖에 없는데도 거기다가 트랙도 좀 변화가 있잖아요. 고정들이. 그런데도 네. 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진짜 눈에 띄는 지점이고요. 앞으로 남아 있는 경기들이 진짜 이제 빅매치들밖에 없거든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매 경기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준비를 저희가 맞춰놓고 있겠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먼저 이 이벤트입니다. 리노는 공룡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 솔 어플을 켜시고 인증코드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밤 11시 59분까지 입력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현장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있죠. 네, 현장 직관 이벤트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쿠폰 그다음에 선수 포토카드도 제공해드리고 보니까요. 막 팀별로 잘 이렇게 모으신 분들도 정말 많고 아니면 한 명만 생각보니까 박태민 선수 계속 나왔던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박태민 선수가 또 잘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선수들 응원해 주시러 많이 좀 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경기 역시 그 주목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그런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매치는 바로 살벌한 게 있네요. 지금 플레이오프에 광동 프릭스와 세비지가 붙는데 8강 풀리그 당시에는 세비지가 이겼었죠. 그것도 애결까지 가서. 그런데 팀전 결승 진출전 이것도 큽니다. 네, 완전 지금 너무 중요한 매치가 있고 먼저 올라가서 기다린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7시에 진행이 되겠죠. 네. 정원은 잊지 마시라고 잘 기억하고 계시죠? 네. 7시에 펼쳐지는 라이브 역시 기다려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은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미리 오셨다고 해서 그냥 보내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계속되는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된 경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수요일에 돌아올 것을 7시에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며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